틴에 패션오로츠 들어간 청이 들어간 티네요. 상큼해. 여기 옥수수 치아바타. 저번에 여수 여행 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생각나서 또 왔어요. 옥수수 맛이 진짜 진해요. 그냥 생 옥수수 먹는 느낌? 되게 담백하고 옥수수의 그 기본 본연의 단맛을 많이 내는 느낌. 발효정 넣어가지고 쓰는 거라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워. 옥수수 자체가 엄청 달아가지고 맛있어. 무화과랑 감드는 거. 무화과 조림에 계피가 들어간 것 같아요. 살짝 그 시나몬 향이 나는데 되게 은은하면서 달고 좋다. 달콤한 밤이랑 시나몬 향이 많이 나는? 전 무화과 진짜 좋아요. 이 오독오독한 식감이 너무 좋아. 계피 향이 나네? 무화과 원래 계피 잘 안 쓰는데 되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옥수수는 좀 담백한 편이고 무화과는 되게 달달한 느낌?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 발효정 써서 그런가? 옥수수 술빵을 치아바타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랄까? 옥수수는 되게 담백해요. 이것도 너무 맛있다. 상큼해. 이거 계피 향 너무 좋다. 맛있어. 이거 소금빵이랑 이것도 발효종 들은 빵이라 해가지고 소금빵 먼저 먹어볼까? 이거 사장님 강추. 고메버터 써서 엄청 좋대요. 향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모닝빵 스타일의 소금빵. 바다.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다. 밑에 버터가 완전 바삭바삭 즙이 막. 버터즙이 미쳤는데 이건 소보로. 소보로가 보통 되게 빡빡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발효종 같다 해서 부드러울 것 같아서 부드러운 소보로를 먹고 싶었어. 엄청 부드럽고 고소한 소보로다. 엄청 촉촉해. 이거 강추.
진짜 맛있다. 우롱티에 이 패션오렌지 이 상큼함이 엄청 잘 어울리네.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다. 밑에 버터가 완전 꽈작꽈작 즙이 막. 버터즙이 미쳤는데. 이건 소보로. 소보로가 보통 되게 빡빡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발효종각과에서 부드러울 것 같아서 부드러운 소보로를 먹고 싶었어. 엄청 부드럽고 고소한 소보로다. 엄청 촉촉해. 이거 강추. 진짜 맛있다. 우롱티에 이 패션오렌지 이 상큼함이 엄청 잘 어울리네. 살크아! 여기 갓김치 올라가 있다. 갓김치. 여기 구운 계란이야. 육수 맛이 엄청 깊은데. 와, 냉면 육수 맛이 아니야. 한우사태, 한우사태. 소금이 막 엄청 진한데. 면이 엄청 얇고 쫀득쫀득해. 참기름만 많이 나고 갓김치 양념에 먹는 느낌이랄까. 불맹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맛있어 보이는 슈게트래요. 안에 슈 들은 거. 이 레몬크림. 오! 아니, 이거 무게 재서 하시더라고요. 레몬 냄새.
카페라떼가 2,500원밖에 안 해요. 슈게트는 하나에 1,500원, 세트 6개는 6,000원. 엄청 꾸덕진 크림인데? 레몬맛 엄청 진해. 많이 안 달고 생크림보단 슈크림. 레몬. 주부떡집이라는 곳인데 호박 시루떡 권현무가 먹고 가가지고 유명한가 봐요. 방금 나와가지고 맛만 보려고요. 엄청 따뜻해요. 오, 김 이거 5,000원? 와, 안에 호박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덩어리가 부드럽다. 뜨거워. 되게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요. 호박 맛도 많이 나고 되게 달달하네. 엄청 달다. 겉에 시루 팥은 엄청 퍼슬퍼슬 거리는 앙금 같은 식감인데 맛있다. 시루 너무 맛있다. 수분감 있고. 달달해. 호박만 많이 안 나서 좋다. 그리고 방금 나와서 그런지 진짜 따뜻하고 쫄깃해요. 뜨거. 방금 나와서 더 맛있는 것 같아. 130년 전통이래요. 호박 시루가 제일 유명한데 다른 것도 맛있대요. 엄청 달다. 팥보다는 시루가 많이 단 느낌? 팥이 이게 그 뭐지? 오메기떡 그거처럼 되게 앙금? 같이 퍼슬퍼슬해요. 팝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수 여행 갔다 와가지고 빵을 사왔는데 밥 먹느라 이제야 들고 왔어요. 여수에 먹을 게 많아가지고 빵 먹을 시간이 없었어. 띠띠빵빵 제빵소. 감자빵 제일 유명한 감자빵이고 이게 무화과 크림치즈 프레첼 갈릭버터 프레첼 맞나? 아침에 있는데 너무 배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 이거는 파프리카. 하다 일어났더니 머리가. 여러분 좀 여수 여행 갔다 왔는데 4kg 떴어요. 어떡하죠? 목관리 하시는 분들 몸매 유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만 살쪄. 파프리카 맛있다. 원래 여수 갔다가 순천 가서 하루 있다 올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당도 미리 전날에 예약하고 했는데 다 놀고 12시에 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방 예약을 미리 안 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이 있겠지? 이러고 안 했는데 12시 넘어서 방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새 운전하고 와서 새벽 5시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자고 인나서 먹는 거예요. 순천에 가보고 싶은 빵집이 많아서 5군데 찜해놨거든요? 다음에 가야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빵 많이 사올 걸 그랬어요, 여수에서. 일부러 상할까봐 안 사왔는데. 새벽에 오니까 한 3시간? 3시간이면 왔던 것 같아요. 국밥 저녁에 먹고 야경 좀 보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쉴까? 이러고. 일단 이번에 어린이날 연휴가 너무 길었어서 방이 없더라고요. 어디나, 어디 지역에나 없어서 근데 갈 생각조차 못했고 그냥 집에 가야겠다 했는데 그 순천 내에 제가 가면 항상 마늘통닭을 먹거든요. 그래서 밥 먹은 지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마늘통닭 먹고 그리고 달려왔어요. 사장님이 그냥 당연히 안 먹으면 꼭 데워드시라 그래가지고 오븐에 조금 데워왔어요, 빵은. 그리고 감자빵이 진짜 추천이 많더라고요. 빵 안에 감자 샐러드가 있어요. 당근이랑 이렇게 안에 감자 샐러드가 낭낭하게 들어있대요. 옥수수도 있고. 먹어볼게요. 되게 쫀득거려, 빵. 수분감이 많다, 확실히. 햄도 있어. 감자 샐러드 너무 단데? 감자 샐러드가 되게 부드럽고 크림 맛이 많이 나요. 야채 맛도 많이 나고 달달해요. 되게 부드럽다. 버터리하게 많이 기름진다. 바삭바삭해. 맛있어요. 무화과, 크림치즈, 프레첼. 여기 보면 무화과가 막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빵이라니 너무 행복. 저는 프레첼도 좋아하고 무화과도 좋아하고 저한테 딱 안성맞춤인 빵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었던 제 빵소. 겉에는 프레첼 빵. 되게 묵직해요. 빵이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운데요? 프레첼인데도? 무화과 조림 너무 달달해. 크림치즈는 산미가 아예 없고 달달한 무화과랑 산미 없는 크림치즈. 근데 많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빵도 되게 뻑뻑하지 않고 따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무화과가 낭낭하게 들어있어요. 아, 꼭 먹어봐야 된다. 이건 아닌데 되게 그냥 맛있는 빵. 근데 프레첼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럽고. 무화과 조림에 와인 향이 많이 나네요. 크림치즈 마늘 프레첼. 여기 이렇게 빵 사이에 요 하얀 게 다 크림치즈예요. 위에 마늘 소스도 엄청 낭낭하고. 크림치즈가 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치덕치덕 부드러운 느낌이고, 프레첼은 이거랑 무화과랑 똑같은 것 같아요. 크림치즈도 같은 거 쓰는 것 같고, 산미 없이 묵직한 마늘 소스는 마늘 맛이 은은하면서 되게 달달한 소스. 근데 이건 소스다 소스. 되게 맛있네. 평가 이상. 짠. 여수 꿀빵. 사랑 빵집에서 여수 꿀빵 사왔어요. 이거는 거북선 저쪽에 주변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파는 꿀빵이고요. 이거 유명해요. 저번에도 먹고 맛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사왔어요. 저희 엄마도 좋아하시고 맛만 안 변했으면 되는데. 귀엽죠? 팥냥이 좀 줄긴 했다. 이렇게 도너츠빵 같은데 이렇게 팥이 들어가고. 먹어봅시다. 꿀빵. 되게 저렴해요 가격도. 와, 겉이 엄청 바삭바삭해요. 그리고 계피향이 많이 나서 호떡 같기도 하고. 호떡 느낌. 그 겉에는 좀 맛동산? 땅콩이 얹어져서 그런지 맛동산 같은 느낌도 나고 되게 고소하고 계피향이 많이 나요. 빵이 되게 촉촉하고 팥은 많이 안 단 느낌? 팥은 많이 안 되고 퍼슬퍼슬 수분감이 있는 느낌. 근데 빵이 되게 촉촉하다. 겉은 바삭하고 쫀득쫀득해요. 이게 단맛이 엄청 평균적으로 이렇게 잘 어울린다 해야 되나? 되게 맛있네. 안 된대.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 어, 계피향 너무 좋아. 여기 안에 팥은 직접 삶는데요. 빵 너무 맛있다. 도넛 같이 이렇게. 이렇게 약과처럼. 어, 그래, 약과 같아. 계피 약과. 바삭한 약과.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별로네. 에이씨. 이게 약과 같기도 하고 뭔가 제가 장인 약과는 안 먹어봤지만 그 맛일 것 같은 느낌? 너무 맛있네. 이렇게 바삭하고 되게 즙이 막 쭉쭉쭉 나와요. 맛있다. 혹시